정말 봉화의 비경이 이렇게 숨은 곳이 있습니다. 숨은 비경. 이야, 저산 멋지네. 산과 계곡이라 멋지다 멋져. 자, 봉화 산골에도 이렇게 멋진 곳이 있네요. 산골에 아주 아주 깊은 역사 깊은 기와가 하나 있네. 기와가 있어. 저리에 소나무가 멋지네. 멋져, 멋져. 야, 이 소나무도야. 정말 멋지네. 야, 저 건너 바위 절벽도 멋지고, 이 산세가 수려하네. 어떻게 이런 데가 다 있을까? 멋져. 야, 이 봉화도 이렇게 멋진, 멋진, 오래된 정자가 있네. 고산정이다. 멋지고, 멋진 곳. 야, 여기도 옛날 그 방식 그대로네. 아주 멋져. 옛날 방식 아궁이도 그대로 있고, 이야, 희한하네. 여기는 뒤뜰이고, 뒤뜰이면서, 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그 옛날 굴뚝이고, 여기가 집에 보면 방식이,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돼 있고, 어휴, 자, 이렇게, 문을 열면은, 아, 여기 되어 있구나. 야, 전통 방식 때는 그대로네. 야. 야. 자, 이제 문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 전통 방식이구나. 예. 전통, 그 옛날 고택 전통 방식 이렇게, 여기가, 그, 이불도 넣고요. 이불 베개 침낭, 친구를 여는 그런 곳이고요. 아, 아, 여기가, 이렇게 닫고, 여기도, 아, 여기도 이렇게 방식이. 야, 이게 뭐야. 야. 집이 정말 옛날 고택들을 이렇게 오밀조밀 이렇게 문을 닫고 정말 희한하네. 야,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집 봐라. 멋있네. 야,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와. 오래돼가지고 새까맣게 좀 거슬림도 있고 색깔은 아주 굵고 좋네. 나무도 보면 옛날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아직도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새까맣게 해가지고 옛날 그대로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짜서 이어서 짜 깊게 한 그런 전통방식 고택이고요. 저기 보면은 저 바람 저 햇빛 도는 저기는 까치구멍처럼 저렇게 공기가 들어오게 해놨고요. 자, 여기 문짝 문양 한번 보시죠. 참 이런 문양들이 옛날 시골에 고택들을 보면 있는데 참 정겹습니다. 여기 문 잠겼네. 자, 문 열린다 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신랍니다. 아이고, 여기는 방이 크네. 만포장이네, 방이 만포장이라. 여기는 또 천장이 보면은, 천장이 황토로 삭 발라놨네. 비록 사람은 살고 있지만, 않지만은 관리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백지도 깔끔하게 발라놨고요.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고택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빈 그건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하고 지금 바로 뭐 여기서 뭐 살아도 아주 좋은 그런 곳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그 옛날 그 지공신부터 창문처럼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도 이렇게 창문처럼 이렇게 조금 열어놨고. 어이구, 여기가 문이 잠겼구나. 자, 요렇게, 자, 이렇게 큰 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야, 정말 이건 금방 살아도 멋지겠네. 자, 이 고택교 방식이, 아주 그 몇백 년된 그런 거기 때문에 방식이 아주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옛날 그 집을 지은 모양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야, 대들보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액자에 뭐라 적어 놨는데, 뭐라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뭐, 심오한 이렇게 글을 막 적어 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산세도 야 험하네. 산세도 좋아. 소나무도 저기 그막 멋지게. 소나무도 멋지게. 봉화에도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네. 어떻게 봉화 산골에 이런 곳이 다 있을까요? 멋지다, 멋져. 이 소나무는 막 어마무시하네. 와, 대야. 결국에는 올라가다가 죽었지만, 이야, 소나무 막 아름다립니다. 아름다리. 여기서 보는 저 한번 보십시오. 고택 정말 아름답지요. 자, 여기서 바라보는 저강 건너 저 바위 한번 보십시오. 대야. 자, 봉화에도 이렇게 산시가 아주 멋지고 수려한 곳이 있습니다. 야, 저 깎아지던 질벽 한번 보십시오. 저기 저 소나무의 옹이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옹이도 어마무시하네. 자, 봉화에 숨어있는 비경 중에 이렇게 고택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저 고택도 정말 정감이 갑니다. 자, 돌담과, 자, 저렇게 고택이 숲속에 쌓여 있는 게 정말 정겹고 좋습니다. 자, 이곳, 야, 유유히 흐르는, 자, 이거 강 이름 모르겠는데, 정말 멋집니다. 자, 보십시오. 야,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막 세차게 부는 게아 따야 먼밤하게 많이 새겠구나. 자, 한번 보십시오. 야,
저 암벽 한번 보십시오. 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이야, 이 봉화에도 역시 천혜 절경. 아, 멋진 곳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가 바로 뒤로는 산이요, 앞으로는 강이요, 배산 임수. 아주 멋진 지형인데, 아, 이런데 집을 짓고 살면 정말, 아유, 정말 좋겠는데. 아유, 이. 자, 보십시오. 자, 평궁처럼 저 둘은 저 산과 앞으로 저, 그 흐르는, 유유히 흐르는 이 자, 강을 한번 보십시오. 배산 임수 지형으로서 사람 살기에는 아주 딱 그만인 그런 곳입니다. 이야.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경북 봉화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적토마징입니다. 자, 여기 이곳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 봉화, 그 어딘 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봉화 산골인데, 이렇게 그 자연이 수리하고 정말 그 배산 임수 지형인 이런 곳을 만나기 쉬운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탐사 중에 들어와 봤습니다. 정말 그 둘러보니, 아,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자, 오늘도 자, 좋은 날 되시고 편안한 그 오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